결혼 놔야 될 것 같아요. 중훈 형님도 맛봐야 네. 되니까. 네. 또 선배님을 또 많이 생각하시네요. 네. 네. 방송이니까요. 자, 젖바다에. 어쩔 수가 없죠, 뭐, 방송이니까. 아니, 형님. 열심히. 방송이니까 이렇게. 네. 형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 네. 아, 그리고. 차라리 욕을 해라. 좀. 젖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젖바다에 누워. 아, 일단 향으로는 100점. 예. 신현준 씨는 향을 잘 맞게 생겼어요, 코가. 그렇죠. 저 코를 향 못 맡은데 2m 넣는 사람이 덩크시는 사람이에요. 향은 제일 정확하신 분이에요. 못 맡을 수가 없어요, 저 코로. 예. 와, 진짜 땀난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깨끗입니다. 자, 해산물을 볶았고요. 아, 저 소스가 괜찮던데. 말레이시아 광장인데. 예. 와, 네. 어떻게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느끼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리라차 소스하고요. 이게 섞이면 매콤한 맛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사라지게 되어있거든요. 아. 근데 매콤한 맛이 자극적인 매콤함이 아니에요. 버터 때문에. 달콤한 매콤함. 야, 이 저 버터의 느끼함을 칠리 소스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해산물 상태는 어떤지요? 너무너무 싱싱하고요. 어. 네. 사랑의 50%잖아요. 예. 제가 생방송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못 가요. 생방송이 매주 해야 되니까. 네. 올 겨울에도 사실 못 갔는데 약간 그냥 휴양지역 느낌. 그냥 이 맛으로 어머. 힐링이래. 예. 동남아 해변에, 해변에 누워있는 듯.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바다 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 맛입니다. 표현이 참 기가 막히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또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어요. 예, 연상되는 아. 상황이 있거든요. 아. 고수도 올려드시면. 자, 파인애플까지 같이 한번 먹어봅니다. 밀려오나요? 밀려오나요? 아. 예. 이게 파인애플 준비 싹 나오니까 형 하와이 가면 그춤 뭐죠? 이렇게 플라츄. 플라츄. 아, 그 맛이야. 아. 이거 먹어도 되지? 아, 저는 먹고요. 그, 나도 좀 먹지야, 미치겠다. 이거 먹고. 형님, 죄송한데 못 참겠으면 잠깐 나가 계실래요? 이거 먹고 먹는 거예요.